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보험은 여러 종류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비교를 하자 그런다면 한국의 의료보험에 비해서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나 아니면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물어보고 또 질문을 받으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정확한 정보나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답변을 못 듣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뉴욕기다리쌤이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시게 되면 이쪽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사시다 보면 메디케어,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사실 이 두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데 비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단어의 혼동을 가지시면서 사용하시게 되죠. 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병원 및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마다 자격 충족 조건과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이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두 가지를 같이 가지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이란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을 위한 미국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만 65세 이하가 되더라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의 일부로 전체 충당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되는 월 보험료로도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라는 파트 4개로 구분이 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럼 메디케어 파트 A, 이것은 병원 보험 프로그램이죠.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 65세 미만이라도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루게릭병,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지는 병이죠.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장애 수당을 받는 경우는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일로드 리타이어먼트 보드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아서 장애 수당을 받고 계시는 경우,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시는 충족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 24개월간 소셜 시큐리티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메디케어에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셔서 투석을 받고 계시는 경우에, 그리고 지난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만 65세 미만에서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혜택을, 파트 A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4개월간 소셜 시큐리티 장애 수당의 판정을 받은 그런 분들도 자격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로 나누어진다고 드렸는데, 자, 오늘에서는 제가 오늘 시간상으로는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파트 A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라는 것은 병원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상이시면 가능하시고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혜택의 첫 번째에 해당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레일로드 리타이어먼트 보드로부터 장애수당을 받으시는 경우,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가능하신 경우, 세 번째로는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또는 레일로드 리타이어먼트 베니핏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는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근무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본인을 부양했으며 완전 가입했던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을 한 경우. 이 파트 A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매년 아무 때나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병원비,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후에 전문 요양병원에서 입원비를 보조를 받는 경우, 가정 간호라든가 호스피스 간호라든가 그런 간호 부분의 일부도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메디케어 파트 B는 의료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조지하시거나 약국을 이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험이죠. 또한 의사를 간단하게 방문을 한다거나, 그래서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는 파트 B는 의사, 또한 의료 제공 서비스, 그 다음에 외래 진료, 가정 간호, 내구성 의료 장비의 혜택을 받으실 경우, 일부 예방 서비스에 대한 보조를 받으실 때 사용하시는 게 파트 B 프로그램입니다. 이 메디케어 파트 B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입하신 분은 무료로 무조건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으시면, 내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내가 가지고 계시는 자산이 있으셔서 소득이 높으시면 월 나가는 보험료도 그에 비례해서 높게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있으셔서 메디케어 파트 A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파트 A 대신에, 그러니까 병원 보험 프로그램 말고 파트 B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A라고 관계없이요. 그리고 그 자격은 미국의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적어도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신 비시민인 경우. 그렇지만 이 파트 B도 마찬가지로 지정한 기간 동안에만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디케어라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부분으로 간단히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파트 A, B, C, D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A와 B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메디케어 파트 C와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는 기간 네,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